장보고. 신라의 무장. 일명 궁복, 궁파. 일찍이 당나라 서주에 건너가 무령군 소장이 되었으나 신라에서 잡혀간 노비의 비참한 처우에 분개하여 사직하고 귀국했다. 해적들의 인신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왕의 허락을 얻어 일만의 군사로 해로의 요충지 청해에 진을 설치하고 가리포에 성책을 쌓아 항만시설을 보수, 전략적 거점을 마련했다. 그리고 정해진 대사가 되자 휘하 수병을 훈련시켜 해적을 완전 소탕했다. 837년 왕위 계승 다툼에서 밀려난 우징이 청해진에 오자 이듬해 우징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839년 민회왕을 죽이고 우징을 왕위에 오르게 하여 감의군사가 되었다. 신무왕이 죽고 문성왕이 즉위하자 진해장군이 되었다. 840년 일본의 무역사절을 당나라의 견당 매물사를 보내어 삼강 무역을 했다. 845년 딸을 왕의 차비로 보내려 했으나 군신들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846년 그의 세력의 불안을 느낀 조정에서 보낸 자객 영장에게 살해되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